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염원하는 연합예배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드려졌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DMZ 평화연합예배에는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여름휴가를 이용해 농촌교회 봉사활동에 나선 세문안교회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 목회를 펼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가 임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DMZ 평화연합예배에는 평일임에도 5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예보에도 교인 500여 명이 평화예배의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분단의 슬픈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 임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절망하고 미래의 암담함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셨던 시간입니다. 금년도 다가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은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정전 70년 선언문을 통해 민족 분단을 끝내지 못하고 국가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연합, 국민 통합,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실천한 것임을 밝힌다. 설교를 전한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는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상처받고 병들고 찢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무기력한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잠에서 깨어나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이 민족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기도 시간에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안전과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이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하셨도다 함께 찬양드리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정전 70주년 평화 콘서트에도 참석해 한반도가 평화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휴가와 방학을 이용해 농촌교회 일손을 돕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농촌 봉사에 나선 세문안교회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벽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는 청년들. 페인트가 벗겨진 지저분한 벽을 열심히 덧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년 여름에도 이 지역을 찾을 계획인데 내년에는 이 하얀색 바탕 위에 예쁜 벽화를 그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와서 밑그림 작업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은 폭염이 찾아온 여름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마을 잔치를 홍보합니다. 행여나 불편을 주지 않을까, 말을 걸어도 되는지,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등등 일일이 물어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새하얗게 변해버린 어르신들의 머리를 염색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문안교회 새 청년부에 소속한 청년들로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이곳 충북 충주시 엄정면 일대를 찾았습니다. 청년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충주 일대에 있는 엄정교회와 은혜교회, 구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마을 잔치, 농촌 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새 청년부는 20세에서 26세까지 청년들이 속해 있으며 이번에 충주를 찾은 이들은 80여 명에 이릅니다. 대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직장인들은 금쪽 같은 휴가를 이용해 농활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두 번 정도 여름 성경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 갔다가 4년 만에 다시 가게 되는 형도라고 해서 좀 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후회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문안교회 새 청년부는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교류와 이를 통한 상생을 위해 농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다가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청년들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와서 일손을 돕기도 하고 마을 잔치도 하면 생동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마을 쓰레기장 청소하고 그랬는데 젊은 분들은 일해야 되고 농사일을 바쁘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하실 힘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세문안교회 새 청년부는 충주시 엄정면 지역을 4년 동안 여름마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계획을 하면 청년들이 또 1년만 오는 것보다는 더 마음을 더 많이 잘 모으고 또 많이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찾아온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에 건물 신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체 과천시민연대와 4개시 기독교총연합회, 과천시 입주자 대표연합회 등은 오늘 과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천시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시위 발생 등으로 생활 환경이 피폐해질 것이라며 과천시는 건축을 반드시 불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를 비롯한 22개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이른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경찰 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3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에 침투해 비밀리에 활동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포천 이주노동자센터의 선교활동을 방해한 종교탄압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지난 4일 은평경찰서장이 해당 경찰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찰기관에 넘겨 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꼬리 자르기이자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또 경찰청장이 포천 이주노동자센터와 한국교회에 직접 사과하고 프락치 작업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경기도 과천시의 어머니 교회로서 생명돌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과천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자락의 숲과 관악산 계곡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세워진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과천교회는 과천의 어머니 교회로서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 마을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마을 목회 열심히 하자.
그러려면 마을이 교회다. 마을 주민이 교인이다. 그래서 과천 시민들이 과천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다. 라고 할 때까지 예, 묵묵히 겸손히 섬기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을 목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로는 교인들이 직접 섬기는 생명 돌봄 사역과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해주는 청소년 꿈터 사역, 그리고 과천교회가 설립한 하늘행복나눔재단을 통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생명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개설한 시내가 상담센터, 자살 예방 등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또 게임 중독까지, 또 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과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 육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꿈터. 이곳은 마을 청소년들의 스터디 카페로, 또 꿈을 찾아주기 위한 두 가지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과천스타, 노래와 춤, 연주 등의 경연대회로 열리고 있는 과천스타는 과천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개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3년째 진행된 이스타. 예, 게임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가져와서 좀 더 건강하게 그런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은 과천시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돌봄. 지난 2019년 11월 과천시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중앙동 다함께 돌봄센터. 바로 옆에 관악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놀이와 전래놀이,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상 코딩,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선생님하고 교류하는 것도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믿음이 갔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맡길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학년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올해까지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돼서 이제 좀 고학년도 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라도 좀 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돌봄센터 측은 방학 때만이라도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게끔 정원을 한 5명에서 한 6, 7명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과천교회. 과천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의 신뢰도도 회복이 되고 막혔던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이 의료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열고
호남 지역 의료 선교사들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수련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이 순천선교부 110주년을 맞아 미국 남장로교회 의료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최은수 개관교수가 강사로 나서 알렉산더와 드류 선교사 등 호남 지역 의료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목사 선교사들 위주로 많은 글들이 나왔는데 이런 의료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아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이들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다. 최은수 교수는 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아르메니아와 두 번째인 조지아의 예를 들며 성지순례의 새 패러다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신길 성결교회가 춤추는 어린 세대란 주제로 어린이 성령 캠프를 열었습니다. 1년에 변함없이 두 번씩 하던 어린이 성령 캠프를 오늘 이번 여름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요, 춤추는 어린 세대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성령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7개 교회에서 7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매일 콘퍼런스와 집회가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교회학교연합회는 이틀 동안 괴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2023 여름 캠프 코이노이아를 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계셔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알콩달콩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캠프는 어린이 부흥회와 찬양, 레크레이션과 코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기독학생 면려회가 주최하는 대전 충청연합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300여 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그룹별 성경 공부를 도입해 참여 학생들이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